오늘 경기 하이라이트 장면들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4번 홀에 이민우 선수였죠. 참 아름다운 시그니처 홀이었었는데 여기에서 한타를 줄이면서 출발을 했었던 이민우 선수. 그리고 오늘 오타이기 선수는 파5 홀에서 대부분 이제 레이업을 선택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버디를 해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타수 차이가 많이 나긴 했지만 라게르 그린 역시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는데요. 버디를 할까 했는데 그 홀에서 버디를 해내고 있습니다. 4번 홀에서 버디하고 5번 홀에서도 클리어한 샷을 구사해서 여기서 다시 버디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 초반 연속해서 버디를 장면들이 나고 버디를 잡아냈던 이민우 선수였습니다. 오타이기는 뭐 오늘 경기력 흠잡을 데가 없었죠. 절정의 퍼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민우 선수 긴 거리의 버디가 들어갔죠. 여기에서 네.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민우 선수의 오늘 퍼팅감도 심상치 않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오히려 경기 초반에는 라게르 그린 선수가 이런 장면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후반에 어려워지는 난이도가 7번 홀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7번 홀 시작부터 약간 이민우 선수가 조금 꼬였습니다. 이제 뭐 저 코르크 나무 그냥 그 틈바구니에서 그래도 이 파퍼스 시도할 수 있었다는 거는 잘한 겁니다. 네. 보기 이상의 그 더블 보기 이상의 이러한 그 스코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민우 선수는 세 홀 연속 버디 이후 첫 보기가 나왔었고요. 라게르 그린 네. 역시 한타를 잃은 뒤에 상황이었었는데 이 8번 홀에서 라게르 그린은 곧바로 또 이제 바운스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좀 훌륭한 샷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순위를 상위권으로 올려놨던 라게르 그린이었습니다. 9번 홀에서도 아이언의 그 날이 살았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같이 오태기 선수의 풋을 알려줄 만한 그렇죠. 퍼트입니다. 근데 이걸 놓치지 않고 오태기는 또 버디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나란히 한타씩을 줄여냈던 1, 2위 선수들이었죠. 이후에 이제 오타이기는 안정적으로 그린 중앙을 보면서 좀 편안하게 계속 경기를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에서의 퍼팅도 계속 두드리면서 또 들어갔죠. 오타이기가 예. 대단하죠. 위기가 왔었는데 자 꺼내는 것 자체는 좋았었습니다만 이제 그렇습니다. 그린에 올리질 못하는 네.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스였는데 이게 결국은 보기가 돼요. 예. 이제 오늘 경기 첫 보기가 오타이기는 11번 홀에서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홀 조금씩 옆으로 빠져나갔던 퍼팅이 반복되면서 어느 정도 더 이상 상위 더 이상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는 무리가 있었고요. 네. 아, 이 이글퍼시 그래도 들어갔다면 잠시나마 이제 라게르 그린과 공동 2위까지도 노릴 수 있었었죠. 하지만 홀 앞에서 멈추면서 한타를 줄이는데 그쳤고요. 하면 여기에서 투온 정확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파5 홀 공략이 뭐 가장 주요했었던 라게르 그린 선수죠. 27번 홀에서만 1라운드의 버디 그리고 2, 3라운드의 이글을 잡았었고요. 그리고 오늘 역시 이글 시도를 했습니다만
샷에도 버디를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홀에서 이제 타수를 잃고 이민호 선수가 10언더파 하지만 3위로 대회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이어지고 있는 스페인 스윙 두 경기 연속 3위라는 그래도 좋은 스코어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오타이기 선수는 마지막 홀까지 정말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퍼팅을 만들어냈죠. 네,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데 우승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클로징 버디까지 19 언더파 완성을 시켰습니다. 역시 루빙데이 때 그 타수를 줄이면서 64타 기록하면서 선두로 올라갔던 것이 오늘의 승기를 잡는 하나의 그 방안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네. 오늘도 보기가 단 한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11번 홀이었고요.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이어갔음에도 타수를 줄일 수 있었던 건 역시나 좋은 퍼팅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T2 그린 그것도 좋았는데 특히 이 작은 그린에서 브레이크가 숨어 있는데 그 숨어 있는 브레이크를 완벽하게 찾아냈었던 아드리안 오타이기 선수 우승할 만합니다. 네. 그러면서 무빙데이의 좋은 성적 그리고 4일 내내 언더파를 기록을 하면서 19 언더파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위로 마감을 했던 선수가 바로 요아킴 라게르그린이었습니다. DP월드 투어 랭킹도 껑충 뛰어오르면서 더 좋은 소식도 많이 남아있게 됐죠. 네, 그래서 최종전까지 투어 챔피언십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요아킴 라게르그린입니다. 예, 6번 홀과 7번 홀 더 연속해서 보기를 기록했습니다만 곧바로 다시 바운스백 해내는 모습까지 라게르그린이 보여줬습니다. 이민우 선수입니다. 오늘 파이널 라운드에서는 4, 5, 6번 홀 중반까지의 페이스가 참 좋았었는데 그 이후에 좀 퍼팅이 약간은 말을 듣지 않는 듯한 모습이 나왔어요. 예, 살짝 빗나가는 경우가 눈에 띄었었는데 뭐 두 대회 연속해서 3위 성적을 냈으니까 네. 이제 다음 때 스페인에서 마지막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좀 좋은 성적 내주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10언더파 성적과 함께 이민우 선수는 3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